몇 개월 전 크로아 서버에서 리부트로 복귀해서 하이퍼버닝 신궁을 6차까지 달성하고 게임을 접었습니다. 그럼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이플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리부트에 직접 파밍하는 시스템은 저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 다시 크로아 서버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본캐로 새롭게 1부터 키울 생각인데 보우마스터를 육성을 하려고 정했습니다. 우선 테라버닝으로 200까지 육성할 생각인데요. 처음엔 엘로딘에서 업을 해줬습니다. 2차 전직 후에는 항상 가던 골드비치와 엘리넬 말고 일반 사냥터에서 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복귀하면서 무자본은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조금씩 과금을 해줄 거기 때문에 항상 육성하던 방법보다 다른 방법을 해보고 싶었어요. 와일드보어 입당 다음엔 드레이크를 잡으며 업을 했고요. 그 다음엔 얼꼬리에서 업을 하며 열심히 사냥했습니다. 어느새 4차 전직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요. 반출해서 사냥을 하고 이어서 하둥으로 가서 사냥했습니다. 확실히 스타포스를 잘 챙겨가고 하니까 100레벨이 되기 전에 하둥과도 어느 정도 잡을만 하더라고요. 4차 전직을 하고 이젠 날카로운 절벽에서 사냥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잘 오르는 사냥터라서 항상 이 구간은 재밌더라고요. 절벽 다음엔 회랑에서 업을 했고요. 130레벨 달성하니 미리 사둔 보장 세트를 장비할 차례가 되었네요. 주스택 구퍼의 공시 배디를 기본으로 두고 맞춰줬습니다. 그렇게 장비를 맞춰주다 보니 이때부턴 웬만한 사냥터는 손쉽게 잡히더라고요. 역시 장비에 투자하고 그걸 체감하는 게 메이플의 참 재미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앱솔 견장도 임시용이긴 하지만 일단 맞춰주니 스펙이 꽤나 올랐습니다. 어느덧 레벨업을 하다 보니 크리티아스에서 사냥을 시작하면서 랩업을 했고요. 유명한 사냥터죠. 버바리에서도 사냥을 했습니다. 이어서 여우숲에서 사냥을 했고 200레벨 전에 마지막 사냥터죠. 헤이븐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보우마스터는 5차 스킬이 밥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5차 전직을 했으니 그 스킬들을 전부 가져올 수 있겠네요. 바로 동화 쪽으로 가서 사냥을 해봤는데 원킬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도 210레벨까지 이곳에서 사냥한 경험이 있으니 일단 계속 사냥을 하면서 더 좋은 사냥터를 옮기던지 계속 이곳에서 사냥을 할 건지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코잼도 많이 깠습니다. 코잼이 요즘 엄청 저렴해져서 코강하기 정말 쉬워졌더라고요. 사실 이 코강의 난이도가 낮아진 이유 하나만으로도 복귀를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5차 스킬 절반 정도를 끝내고 강화코어도 전부 만렙을 찍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5차 스킬들과 다른 공용 코어들을 필요한 것만 끝내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에서 사냥하면서 이제 추추로 오게 되었는데요. 추깁해서 사냥이 꽤 괜찮아서 이곳에서 사냥하면서 야매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또 새로운 가을 이벤트가 나왔는데요. 이번 이벤트에서 경험치를 상당히 많이 줘서 이번 기회에 레벨을 많이 올려둬야겠습니다. 6차 전직을 해야 솔 에르다로 스킬을 찍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일단 현재 템 세팅은 이라케인 이카 5앱을 끼고 있는데요. 심볼들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레벨이 꽤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건 지금은 안 키우는 카데나 캐릭의 심볼을 가져왔습니다. 썩히는 것도 아깝고 나중에라도 카데나는 안 키울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장비를 그래도 사냥에 불편없게 맞췄다 보니 숨겨진 일리아드 들판으로 바로 가서 사냥해봐도 원킬 사냥에 문제 없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장비를 빠르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마음도 편하고. 일리아드 다음에는 네일룬에서 닭비놀에서 사냥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원킬은 당연하게 나와서 상당히 편하게 사냥했어요. 그 와중에 어빌리티도 띄워봤는데요. 코인샵에서 레전 어빌로 바로 올려주는 아이템이 있어서 레전으로 올리고 옵션을 돌려봤는데 일단 옵션 두 개는 띄웠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옵션은 천천히 띄워주면 될 것 같아요. 네일룬 다음부터는 아르카나에서 흙이숲에서 사냥했습니다. 요즘은 버닝 기간이 아니어서 그런지 흙이숲도 자리가 널널하더라고요. 코인샵에서 안드로이드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이벤트 NPC로 나온 돌이 외형인데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코딕 또한 이번 이벤트로 마련했는데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정말 이쁘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구매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노브랍시 카벨룸으로 시작해서 다른 3카루타 보스도 솔격에 성공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카루타를 끝내서 놀라는 중입니다. 이제 스데미도 길두를 다시 해야겠지만 해야 하는 시기가 왔네요. 마지막으로 유니언도 드디어 8000을 찍었습니다. 그동안 접고 복귀하길 반복하다 보니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이렇게 유니언 8000을 달성하게 되었네요. 이제 매트릭스도 정리하고 계속 유니언 레벨도 올려줘봐야겠어요. 이번 보우마스터 육성기 일화는 여기까지입니다. 2화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